경기 동부 지역 철도망 확충을 위해 경기도와 성남시, 광주시가 손을 잡았습니다. 세개 지자체는 앞으로 수서 광주와 위례 삼동철도 건설 조기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광주 지역은 3년 전 철도 노선이 처음 신설될 정도로 철도망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인구가 급증하는 탓에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철이 시간차가 빠르면은 좀 쉽게 갈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서 버스 타고 나가기도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인근 지역인 성남시 중원구와 성남 산업단지 또한 상대적으로 철도 기반 시설이 취약해 도로 체증이 심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성남시, 광주시가 수서 광주선 및 위례 신산선 연장 사업에 조기 추진을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조기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원활한 행정 지원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함께 구성해 운영합니다. 경기도의 동부권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성남시와 광주시의 경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열심히 추진하고 또 지원해서 신속하게 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수서 광주선 연장 사업은 서울 수역과 경기도 광주역을 12분대에 오갈 수 있습니다. 서울로 접근하는 철도망이 확충됨에 따라 광주시 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당초 위례에서 에버랜드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추진한 위례 신산선 연장 사업은 경제성이 있는 위례에서 삼등 구간을 우선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